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희망 얼굴을 그리는 감초교장 지서동 청주중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주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 얼굴,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희망 얼굴을 그리고 있는 감초교장 지선호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언제 이 학교에 부임하셨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우리 청주중학교 40대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은 한지 지금 뭐 7달 정도 됐나요? 6~7달 정도 지났는데 학교가 의외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교감을 하면서 상당히 포근하고 지금은 아주 즐겁습니다. 네. 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인사도 잘하고 또 학교가 도심 속의 공원 같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봐주시니까 저희는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사 잘하는 학교, 그리고 도심 속의 정원 같은 정서 속에서 학생들이 그 정서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의 학생들보다도 자신 있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학교 곳곳에는 또 캐리커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다른 학교하고 보기 드문 풍경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칭찬의 의미에서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지금 이 교장실에만 해도 우리 교육가족들, 우리 저 청주중학교 직원들의 캐리커처가 지금 다 그려져서 여기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 캐리커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그리면서 현재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나누고 칭찬을 한다는 의미에서 희망 얼굴로 제가 캐리커처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무실에 또 선생님들 책상에도 캐리커처가 하나씩 다 놓여있던데요. 이 모든 것도 언제 또 그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직원분들, 우리 직원분들을 한 분씩 교장실로 제가 모셨죠. 매일. 그래서 마스크 벗은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분과 좀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찍은 사진을 집에서는 이제 새벽에 또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분하고 나눈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또 캐리커처로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또 담아서 제가 희망 얼굴로 아침에 카톡으로다가 새벽 편지 희망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매일 보내드렸습니다. 두 달 이상 걸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 60명이 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캐리커처에 담겨있는 그 액자를 교장실에도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같이 스승의 날 작업을 해서 가장 자기가 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액자를 우리 학생들이 또 꽃과 함께, 그 다음에 사연과 함께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식을 스승의 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는 다 이렇게 우리 교장실에 있듯이 캐리커처 희망 얼굴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네, 네. 희망 얼굴로도 새로운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또 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그림을 받고 다들 좋아하시죠.
대체적으로 제가 이 새벽 편지로다가 카톡으로 이렇게 희망 얼굴과 함께 이렇게 보내드렸을 때에는 바로 이제 답장이 옵니다. 고맙다고 하는.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못 하시고 또 학교에 출근을 하셔서 조용히 오셔서 또 이렇게 교장실 방문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뒤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소통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희망 얼굴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동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희망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자유학기제, 네.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범 도입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경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해서 근무할 때인데, 자유학기제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의 꿈과 끼는 무엇일까? 자유학기제 처음 도입될 당시에 꿈과 끼를 찾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과 시작을 하면서 나도 한번 40여 년 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꿈과 끼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좀 큰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생님은 또 전공이 미술이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는 기법이 좀 독특한데, 네. 배우신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저는 사실상 그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배운 적이 없고,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학생들과의 그리다 보니, 학생들을 이제 그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처음에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캐리커처를 한번 그려볼까? 이 인터넷을 뒤졌는데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가서 내가 배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애들하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솔선적으로 한번 찾아서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그 화선지에다가 이제 그 지방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지방을 쓰는데 그 종이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써보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재능이 있었나 봐요. 돼요. 조금씩. 네.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 얼굴도 그려보고 저희 식구 얼굴도 그려보고. 근데 식구 얼굴을 그렸는데 제가 볼 때 비슷한데 식구 얼굴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이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저는 다시 한번 또 그러면 또 한번 그려서 한번 또 얘기를 했죠. 이거는 비슷한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식구의 그 저희 집사람의 웃는 모습이 옛날에 그 영화배우 정윤희 씨의 그 웃는 모습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배우 정윤희 씨의 그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집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이게 바로 희망 얼굴이구나. 왜냐,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환하고 그 다음에 잘생기게 그려주는 게 희망 얼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분이 좋아하는 그 모습까지도 담아준다면 그 진짜 희망 얼굴 아닐까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한 것이, 그래, 난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평생에 희망 얼굴을 내가 한 1,000명만 그려버리라. 그래서 희망 얼굴 1,000명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2015년 9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 그게 바로 희망 얼굴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네. 처음 이제 가경 중에서 시작했을 때 그랬던 학생들, 기억이 나는 학생들 좀 몇 명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게 처음에 그랬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렸던 학생들은 그 학교에 그 SNS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런 밴드를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그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씩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안 드리지만 처음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던 그런 힘들었던 학생들, 그 다음에 또 모범이 됐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그리게 됐는데 졸업할 때 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특별하게 남는다라기보다도 모든 전 학생이 다 기억에 남는 거죠. 제가 그리는 것은 그 안에 그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담아줬으니까 예. 모든 부분들은 다 완전하게 기억을 못하지만은 얼굴을 보면 아, 저 학생 내가 그려줬는데 그때 그림은 어떤 의미로 내가 그려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막 스크린이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제 사회인들은 또 어떻게 또 그리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졸업할 때 학생들, 전체 학생들을 다 그려주고 나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도교육청에 장학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장학관을 발령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SNS를 시작을 했는데, 그 SNS에는 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그려가지고, 올려서 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SNS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름아름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려서 이제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자, 희망 얼굴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나 또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사연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선종 1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왜 그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을 그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나왔던 그 울지마 톤즈 뭐 이런 영화도 나왔었고 최근에도 또 이제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구수한 피디님. 그래서 그 피디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태석 재단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고마움을 이제 전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에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는 또는 글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프로듀서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태석 신부님하고 구수환 PD님을 그렸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자, 2015년 이제 희망 얼굴 그리기 시작하셔가지고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그러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렸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한 2,500여 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중에 그렸던 분들을 다시 또 그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칭찬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또 그분의 또 새로운 부분을 봤을 때 또 한 번 또 이렇게 리마인드 희망 얼굴로 그려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손녀가 자라는 모습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좀 그리기도 했었으니까 몇 번 중복해서 그린 얼굴도 있지만 2,500여 점 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전시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희망 얼굴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던데.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신가요? 전시회는 그 전에 2017년에 첫 번째 전시회가 있었죠. 그때 청주 문화재단에서 저 전시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전시회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그렸던 것인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밖에서 바라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열어주셨는데 성황리에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힘을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서 지금 두 번째 전시회를 또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또 특별이라고 붙었습니다. 특별 전시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마 이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은 저보다는 전시회 추진위원회 팀에다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회는 지금 현재 제가 그린 그림이 많고 하니까 전시회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기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전시회를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희망 얼굴들에 대한 준비만 지금 착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네. 희망 얼굴 전시회를 통해서 네. 국민들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역사회 곳곳에 예, 이 제가 그려드렸던 희망 얼굴 분들이 감초 역할을 하시고 그 주변이 또한 또 밝아지면은 이것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 얼굴 그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전시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 이후에 또 뭘 또 준비하고 계실 건지 네. 이번 기회에 공개해 주시죠. 어차피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꾸준하게 칭찬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보면 전문으로 배운 작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국어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예, 그래서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칭찬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칭찬가의 의미에서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거를 꾸준하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 전시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제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더 큰 의미 있게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회 장소가 궁금해졌습니다.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전시회는 이제 새롭게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 청주 그 순환도로에 남쪽에 블루체어 아트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곳에 이제 아주 잘 꾸며졌는데 많은 희망 얼굴이 거기에 모이면 좀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문화 공간에서.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한 천여 점 정도를 전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힘을 주고 응원을 하는 그런 특별한 전시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재능 기부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또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기 때문에 특별 전시회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이제 커집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구경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와서 희망 얼굴 한번 또 서로 보시면서 세상에 밝은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네. 또 추가 말씀 더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큰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희망 얼굴 지금 2,500명이 넘어가고 지금 현재에서는 저에게 희망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즐거운 행복한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하게 많은 희망 얼굴들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희망 얼굴이 앞으로 3,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고 그리고 10,000명이 이렇게 쭉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건강관리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 얼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희망 얼굴을 그리는 감초교장 청주중학교 지선호 교장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